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 영상 아이드라이빙에 달린 댓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 방송에서 초보자에게 운전 교육을 하는데요, 경사 올라갈 때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엑셀, 그래서 양발 운전을 가리키는 영상이 있는데 이대로 따라해도 되나요? 물어보신 댓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발로 브레이크, 오른발 엑셀 쓰는 거는 좀 고급 스킬입니다.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게 왜 위험한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경사로를 좀 안전하게 올라가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전방을 보시면 자 경사로가 하나 보이죠, 그죠? 우리가 경사로 해린 지역이 있죠? 예,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제 평지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동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사로가 막 30도 가까이 되는 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96년도에 면허 따서 97년, 98년도 부산에서 운전을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티코, 예, 힘이 약한 예, 수동차였습니다. 늘 뒤로 밀릴까봐 두려움이 많았죠. 초보 때니까요. 수동차 모시는 분들은 절대 양발 안 쓰죠, 그죠? 예, 왼발은 항상 클러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요즘 차들은 다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도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HAC 기능도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차들은 경사로가 너무 심하면 또 뛰로 약간 밀리기도 합니다. 우리 장례 기능할 때도 약간 밀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가 보통 한 10도 정도 됩니다. 자, 여기 경사로 똑같습니다. 뭐 영상에서 뭐 양발 쓰는 걸 보여주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저는 초보분들한테 양발 쓰는 거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경사로에 멈췄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갈 때는 뭐 양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불법 주행차가 있어가지고 피해야 되는 경우,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멈췄다 가야 되는 경우, 또 막혀서 차가 많이 출퇴근 시간에 막혀서 경사로를 가야 될 때 멈췄다 갔다 할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멈춰서 엑셀을 밟아서 내가 RPM을 1500 딱 유지, 뭐 2000 유지,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초보분들이 이거를 오르막 올라갈 때 왼발이 브레이크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시다 보면 몸이 떠 있는 상태예요.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엑셀러링을 하다 보면 엑셀을 확 밟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왼발로 브레이크 훈련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쓰다 보면 브레이크가 확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갑자기 급정지 일어나기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밟아가지고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서 차가 밀리는 양상도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쓰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막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긴 경사로가 한 대충 봤을 때 한 30도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내가 이제 엑셀 왼발 들고 이렇게 밟고 가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 밟고 가다가 자 멈췄어요. 브레이크 확 들어가죠, 그죠?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엑셀 밟으면서 살 들고 또 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스킬이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자, 언덕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정지했죠. 자, 브레이크 떼 보겠습니다. 뒤로 쭉 밀립니다. 어이, 무서워라, 그죠? 뒷차 박을까봐. 또 벤츠 같은 차량이 바짝 붙어 있으면 무섭죠, 그죠? 이럴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땡깁니다. 주차 브레이크 땡기는데, 이 주차 브레이크를 땡겨도 밀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장력이 약해서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계속 쓰다 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힘이 부족해서 뒤로 밀기도 하고 브레이크 액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주차 브레이크 장력은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요. 자,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세게 당겼죠. 누르지 말고 그냥 당기셔야 돼요. 누르고 당기면 또 끝까지 안 올라가서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제가 브레이크 한번 떼보겠습니다. 안 밀리죠, 그죠? 안 밀립니다. 물론 경사로 이거보다 더 심한 40도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 밀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밀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주면서 자 앞으로 나가려 힘이 느껴지면 떼시면 돼요. 다시 브레이크. 자, 주차 브레이크 확 당기고 자 엑셀 밟으면서 산 놓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는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수동으로 운전할 때 부산에서 당기시고 자 엑셀 살짝 이렇게 밀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당기고 엑셀 밟으면서 자 이렇게 예. 한번 내려가는 힘을 보겠습니다. 쭉 많이 밀리네, 그죠? 예. 예, 이렇게 밀립니다.
이때 왼발 쓰는 거죠. 왼발은 그냥 플랫을 내쉬고 그냥 주차 브레이크로 잡고 엑셀 밟으면서 이렇게 내쉬면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 당겨도 밀린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밀려도 천천히 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반대로 내리막을 내려가 볼 겁니다. 내리막 내려갈 때 제가 주차 브레이크 당기고 내려갈 때 얼마나 밀리는지, 그리고 내리막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내리막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막 내려갈 때 초보분들 브레이크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죠? 두렵죠, 많이. 이 내리막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차 브레이크를 약간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내리막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속도가 빨리 문다 싶으면 브레이크 쓰지 마시고 주차 브레이크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면 느려지는 거 보이죠? 자,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제가 당긴 상태고요. 자, 별로 안 빠르죠? 이러면 브레이크 살짝 쓰면 더 조절을 잘 할 수 있겠죠. 위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다 내려왔을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시면 되겠죠. 자, 다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다 해서 주차 브레이크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핸드 브레이크 망가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브레이크 라이닝만 좀 달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만 좀 쓸 뿐입니다. 물론 주차 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막 5km, 6km 막 달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장력도 약해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거리, 뭐 우리가 경사로 심한 데를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죠? 별로 안 갑니다. 그때 주차 브레이크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자,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고 차가 망가지면, 카레이서 분들은 주차 브레이크 절대 못 쓰겠죠. 우리가 드리프트 하기 위해서도 주차 브레이크 당기기도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이 경사로를 안 밀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요즘 차들은 HAC,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냥 당겼다가 엑셀 밟으면 그냥 풀리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옛날에 구입하신 차들은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장력이 이상 없고 브레이크 오일만 이상 없다라면 충분히 오르막 올라가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발 쓰지 마시고 방금처럼 핸드 브레이크 가지고 놀 정도로 가져놓으시면 경사로는 아주 가볍게 뒤로 밀리지 않고 사고 안 나고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